자, 여러분들 우승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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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첫 대회 만에 이렇게 우승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저희 백부 대표님 두 분이랑 인터뷰 하게 됐습니다. 최준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같이 공동 대표님이 계시다. 네네.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말씀하셔서 그래도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배드민턴 프렌즈 공동 대표 이호진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최준 대표와 같이 백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게 됐을까? 네. 네. 맨 처음에 이제 이준 대표랑 원래 동호인으로 알던 사이였는데, 이게 배드민턴 시장이 조금 암묵적인 룰이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국수를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대회를 나갔었는데, 비료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대회를 나가더라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해결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대회를 하면서 네. 신기한 거는, 원래 다른 데 나가면 뭐 기권 처리돼서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너무 관계에 밀려서 항의가 들어온다거나, 네네. 그런 게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실시간 코트 배정 방식을 자동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시간 코트 배정제? 실시간 코트 배정 자동화. 배정 자동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코트 시정제 아니라? 네. 네. 저희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한 세 게임 정도만 코트 배정을 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한 게임이 종료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코트를 새로 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코트가 정해진 게 아니군요. 네. 근데 제가 진짜 항상 바빴잖아요. 항상 바빴거든요. 네네. 오늘 진짜 편하네요. 아, 그래요? 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할 거 없나요? 제가 열었잖아요. 네네. 제가 뭐 할 거 없나요? 이제 저 뭐 하면 되나요? 돈 챙겨가시면 되죠.
인사드립니다. 낚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신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2인분 했어야 되는데. 아 2인분 2인분 하셨어야지. 잠깐 끊어줄게. 오늘 그래도 전반적인 소감 그냥. 네. 전반적인 소감. 변두리 곡은. 편하게 진짜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그래야 내가 발전하니까. 발전하니까. 네. 욕해도 돼요? 욕이요? 아니요. 네. 근데 네. 오늘 잘해주셨는데 연습할 때보다 많이 안 나왔고. 근데 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연습이랑 또 시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시합 때는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있으면 빨리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계속 잘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됐지 않았을까. 아, 좀 유연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뭐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을까요? 있죠. 앞으로 이제 시작 아닌가요? 진짜로 나갈 수 있으세요? 네. 진짜로? 네, 약속할게요. 네, 진짜로? 약속. 네. 다음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예. 감사합니다. 고전하게. 저 뭐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또 브이로그나 코치님과의 또 레슨 콘텐츠도 기획 중인데 이제 네. 그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찍었던 영상. 네. 그걸 한번 되돌려보는 시간을 가보는 거. 아 게임 찍었던 거를. 맞죠. 그걸 이때 찍어주는 거죠. 아, 그 영상을. 어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시합 영상을 코치님과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게임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서로 이런 것 맞추고 네.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아, 첫 게임 안 보면 안 되겠죠? 아니, 첫 게임부터 봐야죠.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죠. 네. 다음에는 좀 1승 하는 좀 변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측 불허. 자. 이티프로 화이팅! 화이팅! 준우승! 아, 역시 안트로크! 감사합니다. 네. 기본이죠, 네. 네. 기본이라고 합니다. 장난이고요. 네. 겸손하면 모르는 친구죠? 아닙니다. 실력 있으니까 뭐 감사할 필요 있나?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아, 겸손합니다. 아닙니다. 아, 겸손합니다. 아니고요. 겸손? 겸손. 결, 경솔? 겸손. 겸손. 아, 알겠습니다. 오늘 시합
어떻게 해야 되죠? 시합이요? 예. 저요? 저를 출제자라 오늘 예. 시합 안 나오신 거예요? 아, 안 나왔습니다. 아. 예. 요새 운동 운동이요? 하시나요? 시합 열어야죠. 시합 열. 예.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긴 했어요. 예. 자, 어떠? 안드로콘이 얼마 전에 체육관 오픈했다고. 맞습니다. 예. 체육관 오픈해가지고 예. 남양주 진건에 있고 리버트 배드민턴 전용 구장인데 이 구장에서는 레슨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력 늘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진짜 처음 하고 처음에 확 늘었던 게 사실 안드로콘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고퀄리티의 레슨 받고 싶다. 그냥 게임 안 치고 진짜 네. 실력만 늘고 맞아요, 싶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리부트 꼭 찾아가세요.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가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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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진짜 좋다. 아 좋다. 형 대회 나와서 준우승했다. 진짜로. 한번 떨어졌고. 고생했어요. 저희 모임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네 지금 오후 5시를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DC조 이제 본선 경기하고 있고 이제 20대 A조 30대 A조 남아 있습니다.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만 근데 뭐 다시 열지 안 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즐겨보려고요. 이것도 다 나와주셨으니까 또 사진도 많이 요청해주시고 변두리 보틀도 다 나왔습니다. 100개 좀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두리 거 구독자가 아니라 그냥 시합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될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변두리 보틀을 또 찾아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뿌듯했고 저는 2패에 떨어졌잖아요. 와이프는 지금 3승 0패입니다. 클릭인데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1등 이제 우승입니다. 지금 빅미터님 오셨거든요. 빅미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변두리가 대회 한다고 하는데 예. 안 나올 수가 있나. 아, 그 40대 1 나가시잖아요. 네, 40대 1. 파트너 누구시죠? 파트너는 네. 저 사실 우리 민턴 트립에 이번에 네. 시험가 신청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다가 아, 예. 40대신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아는 유명하신 분이야. 나랑 네? 대회 한번 나가주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네.
40대 레전드 이덕원 씨입니다. 덕원 형님이 나와요? 어, 알아? 오, 저 알죠. 40대 이전 처음 나가봅니다. 네. 저 변두리 40만원 제가 가져갑니다. 기대해주세요. 민턴 트립의 빅민턴이 아닙니다. 형, 열팀 안 나왔죠? 아? 열팀 안 나왔죠? 뭐, 플리그요? 플리그. 플리그면은 반값입니다. 아, 반경기요? 네, 아, 그래요? 네. 20만원 잡아갑니다. 20만원만 따가세요. 알겠어.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민턴 트립, 민턴 트립, 빅, 변, 크로스! 네, 저희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이 지금 20대 D조 결승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C조 승급.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했어, 형제.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아이고. 아. 상하다 상해. 오셨어요, 자, 제 와이프도 20대 D조에서. 20대야, 와이프. 근데 얼굴은 20대이기 때문에 20대로 하겠습니다. 네, D조에서. 네. 그 정말 독일은 성배죠. D조에서 우승하셨습니다. 주은경 씨. 내 남편은 기억도 안 오고. 네, 내가 우승하는 걸 브이로그 찍어줬어야지. 그렇습니다. 여기지.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 네. 아, 이렇게 제 2회 변두리콕 대회가 끝났습니다. 아, 오전 6시 정도에 와가지고, 지금 오후 9시니까 거의 15시간 정도 걸렸네요. 아, 사실 뭐 되게 감동이 있고 감격스럽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냥 대회가 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이 변두리콕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대회장을 빛내주신 점이 가장 행복한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대회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대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리프레시하고 충전하고 나서 다시 이제 3회 변두리콕 대회 계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리 올림픽 시즌에 맞춰가지고 커뮤니티를 저희 백화앱에서 열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수들 경기 예측, 승부 예측 같은 걸로 내기를 걸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네, 곧 이제 저희가 공지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